구멍이 뽕뽕. 아, 이게 그 제주의 상징, 현무암. 그러고 보니 우리가 따라왔던 돌담이 말로만 듣던 제주 현무암 돌담이었네요. 잠시 후 말끔한 모습으로 나타난 주인장. 아까는 뭐 하셨기에 숨기 바쁘셨대요? 아침에 일 끝나고 이제 씻고 이제 옷 한 벌 또 갈아입었어요. 완전히 요새는 흠뻑흠뻑 젖으니까 산이 좋아 제주의 산에 둘러싸여 남모르는 행복을 가꾸며 살아가는 조태연 최순남 부부의 제주도 집구경 시작해보실까요? 낮은 돌담과 사방에 창이 빙 둘러앉아 소박함이 운치로 자리잡은 제주 돌담집. 깎아놓은 듯한 정갈함 대신 울퉁불퉁 투박한 몸매를 자랑하며 여기저기 튀어나온 돌의 근육이 오히려 이 집의 자연스러운 멋을 살린 것 같은데요. 여기 땅을 해치거나 그러지만 한 파헤치질 않았고 여기가 바위도 있고 땅이 약간 경사졌어요. 근데 경사진 그대로 그냥 그 변을 그대로 이용해서 했어요. 그래서 보면은 저쪽 이쪽 그 돌산 벽은 한 2m라면 저 밑에는 3m가 돼요. 자연 그대로 비탈진 데다가 집을 지어가지고. 아니 그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? 수평을 잡으려면 그것도 뭐 일이 많잖아요. 그리고 밑에가 바위라서. 그러니까는 훼손하는 것보다는 그냥 해도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. 자연 그대로를 살린 게 오늘 집의 포인트. 그렇다면 과연 집안에서도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?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바로 이 흙바다. 익숙한 풍경이라면 타일이나 화려한 대리석이 깔려 있어야 하는데 이 집에선 흙이 한 자리 차지했네요. 집 안에 이 흙길로 한 건 농촌에서는 아주 난 잘했다고 지금 생각해요. 겨울은 건조하고 저 북서풍이 들어오면 건조하니까 습도 보완해 주지만은 여름 같은 때 소나기 맞고 우비 있고 일하고 들어와서 어디 갈 거예요. 타이로 간 바다구에 가면 그물이 다 떨어져서 그래잖아도 습이 너무 많은데 이게 비 맞은 흙보다는 낫거든. 그러니까 지가 흡수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건조할 때 그 습을 내줘요. 습도 조절을 제대로. 그야말로 살아 숨쉬는 집.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? 화려함 대신 택했던 소박함이 자연의 호사를 절로 불러들였군요. 이 집이라는 것은 남들이 뭐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뭐 이런 집보다는 자기가 생활하는데 필요하게 쓸 수 있는 거 이런 쪽 일로 짓는 게 난 집이라고 생각해요. 뭐 오두막같이 생겼어도 이 지금 이 자연의 이 환경에서는 이게 아주 최고의 또 꼭 나한테 맞는 집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. 이렇게 두 분이 자연을 떠안고 자신에게 걸맞는 집을 손수 지은 덕에 건축비도 초절감할 수 있었다는군요. 이런 문짝 같은 거 이런 거는 최 저기 큰 거 학교에서 이거 문 가를 때 창문 가를 때 버리니까 제가 이제 얻어왔어요. 그리고 여기 있는 또 자재 또 있는 뭐 돌 같은 이런 거 다 갖다 흙도 이런 거 다 여기서 있는 자재를 썼기 때문에 우리 집이 다른 집보다는 좀 돈을 안 드린 게 좀 그게 다르죠. 이게 지금 건평이 얼마나 되죠? 이게 38평이요. 얼마나 들으셨어요? 구체적으로 궁금해요. 3천만 원도 안 들었어요. 적은 돈으로 큰 집이 탄생한 셈인 거죠. 두 분의 이런 초절감 센스는 집안 곳곳에 흔적을 남겼습니다. 자, 이 부분도 잘 보시면은요. 이렇게 이게 돌이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요. 돌출이 됐죠. 네. 이 막대기를 사지 않고 쓰려고 이거 이렇게 여기에 맞췄어요. 막대 길이에 여기서 이렇게 돌출시켰어요. 양쪽으로. 나무 재료에 지금 집을 맞춰버린 거예요? 네. 왜냐면 이게 짧아가지고요. 예. 이런 게 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. 나무 길이에 맞춰 쌓다 보니 돌출돼버린 벽. 그런데 그 사연을 누가 알까요? 이런 창문 같은 것도요.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. 그게 무슨 말이죠? 여기가 이게 튀어나와가지고 예.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. 여기가 예. 이렇게 튀어나와서요. 여긴 들어가고 그래서 저 문이 딱 다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른 거예요. 이렇게. 아 문을 이렇게. 맞추셨어요. 오. 아,
야. 할 수 없이.